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말이죠. 네. 그 1인 가구가 점점점 더 늘어나는 그렇죠. 추세라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혼자 살면은 뭐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네.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요. 응? 예. 여럿이 어울려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아담 옆에 하와도 만드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참 잘 실행하셨어요. 제 주위에 보면은 물론 지금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편에는 보여요. 예. 왜 자유롭고 뭐 자기가 뭐 쓰고 싶은 시간에 예. 자유롭게 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편해 꼭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들이 네네. 얘기하는 게 외롭대요. 그러니까 예. 정말 주위에 또 내 옆에서 누군가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럼요 서로 기대고 보듬고 안아주고 이걸 얼마나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람 붙어서 사람인.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다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위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힘들어할 때도 있고 외로워할 때도 있고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이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군부대에서 여러분 괜찮아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것밖에 못하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괜찮아 캠페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병들에게 힘을 줄어주는 캠페인인데 네. 이게 오늘 이 괜찮아 캠페인을 얘기해 주실 군종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56사단 군종 목사님이신 김영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충성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충성. 네. 56사단 김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이렇게 충성.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제 마음이 이제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캠페인이 군부대에서 시작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거 궁금해요. 그래요. 괜찮아 캠페인은 네. 군 장병들에게 군인 교회가 어떻게 네. 다가갈까를 고민하던 과정 가운데 네. 시작되게 되었고요. 네, 네. 보통 군인 교회는 신자 장병들뿐만 아니라 비신자 장병들도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군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선교는 이미지 선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장병들이 와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시간이고 21개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게 되어서 보통 만나는 장병들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들한테 교회를 어떻게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상징화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하던 과정 가운데 2017년 11월에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께 가서 대화를 나눴던 가운데 제가 군선교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더라.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문화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문화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큰 축은 뭐냐면 군인교회는 청년교회일까요? 예. 라는 질문에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교회다? 아니면 정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예.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고 했는데 그 박동찬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전함이란 곳에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포스터와 함께 복음을 광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복음의 전함의 대표이신 고정민 장로님을 네. 만났는데 그때 장로님이 저희들의 고민을 들으시고 흔쾌히 같이 고민해보자, 연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연구가 되었고 그리고 2018년 2월까지 그 연구한 걸 종합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자.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자. 또 그렇게 하면서 괜찮아 가지고 로고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감각에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괜찮아가요? 예, 그래서 It's okay with Jesus. 그래서 영문으로 로고를 만들고
그 내용을 슬로건을 쭉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전체를 네. 다 얘기해 주신 거군요. 포괄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깊이 하나 하나 이제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괜찮아. 괜찮아 캠페인은 네. 2018년 2월에 2월. 네. 육군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네, 육군 군인 교회가 올해부터? 네. 처음에 소개를 받고 네. 부대 용어로 말하면 시범 운영을 한 겁니다. 아. 네, 시범적으로 이게 군대 네네. 용어 나왔다. 시범 운영. 네. 예.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네네. 한번 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군인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18년 6월 25일에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얼마 안 됐네요. 예,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한 15,000명 정도의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그 시간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네. 같이 모였었나요? 참여하자. 15,000명 정도가 15,000 같이 모여있는 모여서 예. 괜찮아 캠페인 이거네요? 네, 괜찮아 캠페인을 선포한 거죠. 아니 근데 네. 솔직히 군대에서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찮아라는 단어가 네. 이게 쓰일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상상을 네. 못했다 그랬잖아요. 에. 어디 괜찮아가 있어? 일로 와지. 그래서 에. 이걸 시작하고 우리 용사들이 네. 하는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예요? 제가 군대 와가지고 괜찮아라는 말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단아까. 예. 네. 그리고 실수하고 그러면 지적할 줄은 알았는데 네. 어깨 두드리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 그런데 네. 이거 지금 괜찮아 이제 선포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전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 괜찮아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군인 교회들이. 네. 각 교회 앞에 현수막을 겁니다. 교회 앞에? 예, 예. 그래서 처음 주제는 뭐였냐면 괜찮아 잘했어가 큰 주제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교회 앞에 큰 현수막으로 칭찬이네요. 예, 괜찮아 잘했어를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놓고 네. 교회 안에도 그 표어 옆에다가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캠페인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고 많이 언급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세뇌당하듯이 그걸 매일 보다 보니까 입술에 괜찮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병들 입에. 예. 그리고 이등병들 오면은 특별히 선임들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또 계급이 있는 우리 간부들이 다가가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네. 그리고 군인교회는 항상 민간교회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뭐예요? 선물하고 간식이 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네. 초코파이라고 대변되는 간식이 네, 은혜롭죠. 군인교회 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용사들을 만날 때는 여기 오면은 뭐 햄버거 줄 때는 좀 더 교회를 많이 오겠죠. 네. 유통기한이 있는 빵 먹으러 많이 왔는데 그거 잘 먹고 유통기한이 없는 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우리 이쪽 케이 위드 지저스라는 로고를 다 새겨 주는 겁니다. 네. 예, 예, 예. 자, 이게 이제 괜찮아 부탁해도 돼. 괜찮아 잘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장병들한테 네. 나눠 주면서 예. 특별히 괜찮아 부탁해도 돼 같은 엽서는 네. 우리 장병들한테 뒤에다가 네. 우리 그거를 엽서를 사거나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뒤에가, 전해줍니다. 뒤에가 이렇게 엽서시고 뒤에가 네. 엽서요? 예예예. 예, 예. 요즘에는 늘 그 매체나 스마트폰 같은 걸 활용을 하는데 손편지 글씨 쓰듯이 네. 부모님께나. 미안한 사람들한테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격려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준다거나 손 글씨로? 예. 특별히 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저기에다 편지만 써서 주면 괜찮아 부탁해도 돼 밑에다가 언제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라는 네. 문구가 있는데 큰 글씨 봤다가 점점점 관심 가져서 작은 네. 글씨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전도이기도 하고 네. 또 전도지도 저렇게 네. 예쁘게 해서 해주면 네. 관심 네. 없는 친구들도 이거는 그냥 전도지예요. 네. 괜찮아, 메시지를 가지고 넣죠. 잘했어 해놓고 이제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보면 1, 2, 3, 4, 5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부터
교회 출석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했더니 복음의 전화. 네, 네. 그 복음의 전화에서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도지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전도 용품. 네. 네, 요거는 텀블러예요. 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죠.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예. 여기 있어. It's okay. Okay. 네. 네. 여기. 그 밑에 보면 저희 교회 이름도 써 있습니다. 어디? 네. 백운 밀리터리 철치라고. 아, 네. 어, 그러네요. 오.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모자니까. 이거 모자. 어. 네.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장교 같아요? 네. 아니, 괜찮아. 그 하얀 모자. 예. 아, 제가 써요? 예. 이렇게 해요. 예.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괜찮아. 괜찮네. 아유, 괜찮아. 예, 예쁘네요. 이것도 장병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네, 장병들에게 선물 주기도 하고 네. 기독 간부들이 네. 같이 운동할 때 같이 네. 쓰면서 네. 이 메시지를 전하자라는 내용이고 예. 특별히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자 간부들뿐만 아니라 네. 신자가 아닌 분들도 예쁘다고 그냥 쓰고 예뻐요. 다니십니다. 네. 그러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요거 요 아이디어는 네. 이 캠페인이라는 것을 구성을 할 때 네. 기독교 하면 뭔가 하나 딱 떠올랐으면 좋겠던데 네. 제가 어릴 적에 하나 꿈꾸던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 내 탓이오라고 해서 네. 천주교에서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자기 탓이지 내 탓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냥 천주교를 떠올려 보니까 네타시오라는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교회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문화다라고 해서 제가 복음의 전함에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전함이 이 사역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군인교회 성도들이 차량에다가 It's okay with Jesus를 같이 붙이고 다니자. 그래서 그걸 함께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미지를 교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복음 광고이기도 하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네타시오가 이제 천주교에서 하나의 로고성처럼 그러니까 네타시오 그러면 천주교가 먼저 생각났어요. 네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군인교회는 초교파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큰 목표는 군인교회 안에서 처음에 이 캠페인을 연구했을 때는 용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남들 다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 고민이 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라면 남들 다 취업하는데 왜 나는 취업이 안 되지? 남들 다 결혼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네. 오늘날 사회가 많이 격변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잘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들을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그렇지. 공감해주면 그게 그들 안에 일어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군인교회에서 참여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지만 저희들의 소망은 한 3년을 계획을 했는데 사회의 교회들이 같이 그 일에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선을 그으면서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줬던 것처럼 만나주고 안아주고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죄를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이제 죄 짓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한국 교회에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괜찮아 캠페인이 예.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으면 좋았을 걸 우리 병영 군대 교회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선포가 되고 그러면은 병영 문화 병영 문화 거기는
저 21개월이죠. 네. 저 사병들이. 예, 네, 그렇습니다. 21개월 안에서 하여튼 거기서 같이 벌거벗고 그냥 뭐 네.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네. 어? 계급은 있지만 21개월 동안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병역 문화도 이 괜찮아 네. 캠페인 때문에 좀 이렇게 뭐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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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입술에서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간부는 이 괜찮아 위드지어스 이 모자를 딱 쓰고 다니면 네. 지적을 못 하겠답니다. 아. 이거 쓰고 아, 있는데 이거. 예, 지적하기 여기는 전에 여기는 괜찮으라고 써 있는데 예, 여기는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 거기 네. 위드지어스가 있잖아. 예. 신앙인들은 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믿지 않는 우리 저기 네. 병사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네. 좀 바뀌어요? 어때요? 그렇죠. 교회는 괜찮아 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네. 괜찮아가 복음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복음일 수 있는데 저는 복음의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답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애들이 교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네.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매스컴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네.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네. 군인교회에 이제 선물 받으러 많이 오겠죠. 네, 네, 네. 요즘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녀본 적이 있고 네. 나머지 8명 정도는 교회를 처음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간식 주면서 손 잡아주면 어머니 손 잡아준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머니한테도 이혼, 편모, 편모 이렇게 이혼 가정, 예. 편모, 편부 네. 가정, 조부모 가정 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네.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그게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전에 네. 그전에 교회 안 다녔던 예. 그러니까 군에 가기 전에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교회 다니지 않았던 네. 그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은 사실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꼰대 같아요. 아. 이건 방송 용어가 적절치 않은 건 제가 인정을 할게요. 네네. 근데 뭐 대답을 그렇게 했다니까. 대답을 했으니까. 근데 괜찮아 캠페인 이후로 네. 우리 저 사병들이 네. 병장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예. 네. 예. 품어주고 안아주고 네. 쉼이 있고. 그게 원래 하고 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 누군가 표현해줬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그 괜찮아 캠페인의 네. 그 구호. 네. 구호가 몇 가지 있어요? 슬로건이 몇 가지가 슬로건, 있어요. 예, 슬로건, 네,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9가지를 만들었고 네. 이제 12가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12가지? 네. 자, 그 중에 저희가 네. 핵심 5가지를 네. 저희가 네. 추렸습니다. 네. 핵심 5가지를 추려서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네, 괜찮아, 잘했어. 조금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들 다 잘하는데 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대 생활도 동일하게 동반 입대했는데 내 동기는 엄청 예쁨 받고 나는 동일하게 왔는데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누군가 와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주면 괜히 마음에 힘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학 교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하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밤새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에 잠도 4시간도 못 자면서 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예. 전혀 다른 의도로 그걸 그냥 한 번에 엎으신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책상에 딱 앉아있는데 저랑 같이 고생하셨던 고재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뒤에 와서 등 탁 두드리면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시니까
울면 안 되는데 그냥 울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날 알아주니까. 네, 알아주니까. 네. 뭐 제 수준에서 그 수준을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게 딱 제 모습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좀 김디모데 목사님 저 그림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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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모데 목사님 여기 나오셨었는데 딱 이거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거 뭐. 두 번째 거.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슬로건입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괜찮아, 충분해. 네. 아.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어떤 일을 할 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노력해도 우리가 10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 못한 것만 지적하죠.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 속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충분해, 넌 정말 중요한 존재야 그래요.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네. 또 그거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괜찮아, 달라도 돼. 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의 개성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 거죠. 네. 괜찮아도 달라도 돼. 그리고 각기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피부색이 좀 달라도 또 남들보다 좀 독특한 게 있어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고. 네. 그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해줄 그렇죠. 수 있는 게 예수님 아니실까? 그래요. 우리 집안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배우는 뭐 학업이나 그런 주제들이 달라도 그것들을 다 꽃피울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정해주는. 괜찮아, 달라도 돼. 이런 네. 달라도 돼라는 네. 얘기가 그러니까요. 군대에서, 병영에서 네. 나왔다라는 게 이게 참 정말 획기적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UCC 경연대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네. 웹툰 분야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 때 시상을 했는데 네. 그때 1위를 한 작품이 괜찮아 달라도 되었는데 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군대로 온 겁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군대 왔더니 선임이 괜찮아 달라도 돼 그러면서 안아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야. 어우, 감동이다. 네, 그런 그림이 네.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 생각해서 괜찮아도 달라도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예. 예. 자, 한번 보죠. 볼까요? 괜찮아, 울어도 돼. 아니, 네. 울긴 어디로 울어,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어떻게 울어? 뭐, 군대에서 군인은 울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세 번만 온다고 하는데 네.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군인은 울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용사들이 또 얘기해 줄 때 울 때가 있답니다. 그렇죠. 언제 우냐고 했더니 신병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예배 시간에 초코파이 받아서 그때 예. 다 먹으면 너무 아까워서 그 건빵 주머니에 딱 넣어놨는데 화장실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아, 눈물이,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또 부대 처음 왔을 때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죠. 울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울기도 하는데 남자니까 아니면 군인이니까 그 모습 보여줄 수는 없는데 예.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못 울어도 우리가 우는 눈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못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예.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울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울어도 돼. 자, 저희 마지막. 괜찮아, 다 알아. 네. 뭐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고 상처받을 때 예. 상처받거나 아니면 아픔이 있다라는 게 내가 잘해도 못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사건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선임들한테 구구절절 다 변명하고 싶지만 네.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만 똑바로 해 그러면은 다 표현만 하지 못하고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미리. 예 네, 그때 누군가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알아. 내가 다 알아 힘들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네 맘 다 아니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힘 많이 날 것 같아요. 이 괜찮아 캠페인을 이제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음원도 만드셨어요? 네. 네, 괜찮아. 두 가지 버전 있네요? 예, 두 가지 버전으로 일반 버전으로 하나 It's OK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교회 버전으로는 괜찮아라는 제목의 네.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저 교회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예, 들어보시죠. 예, 캠페인 송. 좋다. 이거는 꼭 교회 버전이라고 뭐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좋죠?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예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로 네. 노래를 설명을 했고 네. 네, 울고 싶을 때나 힘들 때나 같이 버티면서 이겨내보자 네. 라는 내용으로 CCM 가수 에드라는 분이 네. 에드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갖고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아, 군장병들이 참 좋아할 목소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고. 아, 그래요. 또 에드가 가서 부를 때는 에드가 군대에서는 군통령처럼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군인교회에서. 네. 군통령이라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광고로도 활용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네. 괜찮아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전해줘야 될 메시지라고 여겨져서 그냥 지금은 저희가 괜찮아 선포식도 하고 군인교회에서 네. 장병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바카스 아시죠? 네네네. 바카스에서 공익광고식으로 쭉 설명하고 나중에 바카스 나오는 것처럼 네네네. 괜찮아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만들어서 SNS나 아니면은 TV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보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SNS 같은 데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쭉 봐고 야, 이 내용 되게 좋다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It's OK with Jesus 로고 딱 뜨면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는 교회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그곳에 괜찮은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광고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예. 우리 군안에서는 장병들이 UCC를 만들어서 네. 한번 올리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지금 육군 교회에 우리나라 네. 육군 교회 지금 현재 그 괜찮은 캠페인을 50%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이 돼서 그냥 생각해 보기에 50%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럼 아직 그러면 공군이나 해군이나 뭐 해병대나 이쪽에서는 참여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공군하고 해군하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6월 그 괜찮아 선포식 때 같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유했고 같이 함께 할 방안을 같이 찾아서 근데 아무래도 군종 목사님들이 네. 모이셔서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한국 군종 목사단에 소속돼 있는 군선교 연구소의 네. 선교분과에서 복음의 전함과 함께 연합해서 만든 예, 예. 캠페인 거니까. 네. 그래서 군 전체로 확산을 시키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It's OK 이렇게 저 로고가 박혀 있는 네. 이런 선물들 있잖아요. 예. 모자도 있고 아까 저거 좀 보실래요? 텀블러. 예. 네. 요즘은 이제 저 일회용 컵 안 쓰기 운동 때문에 텀블러도 네. 개인 네. 군대에서도 쓰는 거죠? 군대에서 이 텀블러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네.
우리 용사들이 개인용 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입대하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한 2주 이내에 네. 개인들의 컵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아, 네. 텀블러를. 그리고 네네. 이 텀블러에다가 뭘 마시면 네. 약간 사회 분위기가 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느낌 때문인지 텀블러를 제일 선호해요. 네, 텀블러를 선호하고 용사들이 저희 이쪽 회의 저 텀블러를 보고 간지난다. 네. 그러면서 처음에 교회를 오기 위해 이걸 받으러 교회를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로 줘야 네. 되는데 네. 사실 교회 그 재정이 저기 그 군대 교회가 무슨 네. 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없어요. 네네. 거기는 국가에서 저기 간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네. 큰 꿈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젊은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현장이 군인 교회고 그렇죠. 대부분의 장병들이 군인 교회를 거쳐 가는데. 네. 이 텀블러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 텀블러에다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군생활을 힘있게 잘해보자. 그러면서 처음 오는 전임 신병들한테 주는데 일반 계신 분들이 이 텀블러를 하나 한 만 원 정도 구입을 하셔서 네. 또 하나를 또 보내줄 수 있으면 아. 교회에서 아니면은 아들 둔 부모님께서 군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군인께 온 형제들은 이 텀블러 가지고 21개월 동안 같이 지내는데 저희 부대에서 보니까 이 텀블러를 받은 이들이 네. 그걸 21개월 동안 간직하고 생활관 관물대에 딱 얹어놓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광고판이다 라고 해서 제대할 때 갖고 나가고 제대할 때 가져가는 이들도 있고 후임들 주는 이들도 있지만 네. 21개월 동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1개월 동안 쓰면은 예. 솔직히 정들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목사님 지금 정리가 조금 네. 들리셨어요. 요거 하나 제작하는데 5천 원꼴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 원이면 두 개잖아요. 예. 만 원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헌금하신 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렇죠. 하나는 네. 하나는 네. 군대에 남아서 그 누구 장병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죠. 네. 예, 아무래도 아나운서가 좀 낫다. 정리 잘하셨네요.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이거 하실려면? 지금 이 단계는 준비하는 단계인지라서. 아, 나 하고 싶어요. 텀블러 저 나 헌금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군종목사단. 네 있는 군선교연구소 선교분과 선교분과로 네, 네. 연락처로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네.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네. 괜찮아 캠페인이 진행되는 블로그가 있는데 네. 그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면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가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목사님, 저기 그 개인 간증을 못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원래 군종 목사님 되시는 게 꿈이셨어요? 제가 군종 목사가 되는 건 꿈이 아니었고 네. 저희 아버님, 저는 이제 4대째 신앙 생활을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셨었고 네. 그러면서 제 꿈은 어렸을 때 의사가 되는 꿈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또 아버님 좀 힘 되시라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했었는데 이제 고3 시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고3 시절에 진로가 좀 변경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알았던 거죠. 이제 부모님이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예. 그리고 고민하던 가운데 저희 그 큰아버님 사촌 형님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의사도 귀한데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가 되라. 아.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네. 신학대학 가니까 군목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군목시험을 본 겁니다. 아. 그래서 군대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제가 처음 초임지가 25사단 네. 부대였는데 GOP 부대였습니다. 최전방? 네, 최전방 네. 부대 GOP 부대였고 개척교회 목사들은 전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전도하면 우리 아버지 교회 오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렸을 적에 생각해보면 아버지 교회인데 아버지가 그 딱 4명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 네 명이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아, 네. 아이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큰 소리로 사람이 없네 그리고 쿵 닫고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없네. 네, 사람이 없네.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 내 자랑스러운 아버지시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방 GOP에서 용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제 모습이 완전히 지금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다방이 있고 마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계신 것처럼 밤 11시에 GOP에 들어가서 새벽 5시에 11km 정도 되는 전방을 초소 근무자들을 만나면서 다 걸어다니면서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마담이라는 표현을 드렸냐면 그들한테 해주는 게 커피 따라주고 밤에 따뜻한 그리고 차. 목사님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얘기하고 진로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사는 얘기 다 들어주고 사는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때 복음도 전하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이 있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벙커 안에서 예, 그 초병들. 그렇죠. 초병들. 네, 벙커까지 아니더라도 초병들이 그곳에서 근무 서면서 저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하던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GOP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지금 현재 GOP 상승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전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곳 십자가를 딱 봤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나만의 땅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군생활 3년 마치고 유학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군에 제가 기여할 수 있을 때가 있다면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목이 된 거지 처음부터 하고자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의 우려되는 게 좀 있는데 괜찮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까 집사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그 복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괜찮아 그러고 안아주면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정말 계셨고요. 계셨어요. 이 일을 추진하던 가운데 모자를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왜 여기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새겨야지 여기 이쪽 케이 뭐 다 좋아? 그러면 어떻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신 분이 계셔서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여기 괜찮아 이쪽 로고에 이 큰 네모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 문. 이게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만나는 문이 군대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알겠다.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요만큼 그만큼 열려 있는 겁니다. 요거 좀 열려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닫힌 게 아니고. 예,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교회 문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예, 교회 문이라도 봐도 되고 또 젊은 장병들이 복음을 만나는 군인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오케이, 그래 괜찮아. 누나 들어와도 괜찮아. 그렇지. 그래갖고 제대로 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서서히 만나는 거고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들어와야죠. 안아주고 그렇습니다. 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도구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걸로 복음 시비하지 맙시다. 자, 아우 진짜 오늘 맞아, 맞아. 아유, 이 배당에 첫발 디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늘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지 않은데 네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이들은 교회 문턱을 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 발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들이 이제 제대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만나기에는 이제 천천히 그 예배당 안에서 하면 되니까. 입구다 이거죠, 입구. 예, 입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캠페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 이제 시비 안 거는 걸로. 괜찮아, 멋지네. 아주 멋져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괜찮아 캠페인이
뭐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네. 또 우리 군대를 건강하게 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네. 라는 거고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이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네. 같이 그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갖고요. 사람들이 군대라는 곳을 네. 바라볼 때 우리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로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군인교회를 통해서 군대를 향한 이제 좋은 마음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을 갖고 이렇게 다가와서 괜찮으신 예수님 만나서 많은 이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구원받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네, 예. 네. 아멘. 네. 네. 오늘 괜찮아 캠페인을 펼치고 계시는 56사단의 김영호 군종 목사님 오늘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멋지십니다. 네, 화이팅.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네. 괜찮으면 잘했어. 아, 그래요? 예. 오늘 촬영 잘했을까요? 네. 네. 잘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군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무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군대 간다 안 그래요. 군대 끌려간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솔직한 표현입니다. 네, 군대 네, 끌려간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21개월이라는 게 참 아깝고 내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 21개월 동안에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저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괜찮아 캠페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그 21개월이 그 사람 인생에 큰 예. 그죠? 완전히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그럼.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그곳은 가족도 없고 그렇죠. 특히 애인도 없고 혼자 이겨내야 정말 되니까. 정말 외로운 그 정말 그 그 또래 강한 남자들끼리 아유, 모여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 남자들끼리 서로 어깨를 또닥이며 아까 그저 뭐 유치하다 그랬죠? 남자들 모아놔봐 유치해요. 그런데 할 수 없어. 네. 아무튼 이제 지금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 이게 이제 계속 민들레 홀씨처럼 전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로 이 괜찮아 캠페인이 좀 계속 이어가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 하네요. 시작을 했으니까 예.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선물 있잖아요. It's okay. 괜찮아. 이거 저 뭐 텀블러라든가 모자라든가 전도지라든가 이런 거 만들려면은 헌금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죠. 예, 재정 필요합니다. 네. 자, 이거 두 개 제작해서 하나는 군인에게 주고 하나는 내가 갖고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고요? 군종목사 선교분과위원회로 여러분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길다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연락 주십시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라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